우리가 이제 번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저기 했는데 자궁이 깨끗해야지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. 계속 수정시켜도 안 되는 거는 뭐가 문제 있다고 보면 돼? 거의 80%는 자궁이야. 난소도 한 20% 차지하는데 자궁에 문제 있는 거야.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깨끗해야지. 정화작용 가지고 안 되는 거야. 응? 안 돼.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질문은 그 자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야. 저 있어요. 자, 첫째, 그 약 얘기 그걸 나눠줘야지 그것도 얘기 나오는 건데 다 없어졌으니 옥시토신 주사를 옥시토신이라면 그게 자궁도 수축시키고 젖도 나오게 하는 그런 거래.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. 그거를 한 병이 10ml짜리야. 10ml짜리. 그거를 첫날 송아지 낳고 나서 5cc 넣고 둘째 날 5cc 놔주는 게 필요하다. 다음에 여기 김혜연 실장님 놓고 보고 그 부회장님, 부회장님 저기 우리 제가 이걸 드렸어. 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드렸어. 이게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야. 근데 한 장밖에 없는가? 그 약 얘기가 있어. 근데 약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부회장님이 저기 하시니까 한 장을 나중에 다 이 협회에다가 준비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. 그걸 드려. 예, 예, 그렇게 좀 해주세요. 어쨌든 오늘은 뭐 적는 거 공부하는 셈 지었고, 옥시토신을 첫째 날, 둘째 날 놓는다. 그거는, 예? 5ml씩. 10ml씩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, 가끔은 이게 너무 강하게 이 자궁을 수축을 시키면 미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바심에 5ml씩 놓으라는 거야. 하여튼 그거는 잘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고, 두 번째. 한 달 돼서 어미소가 분만한 지 한 달 됐어. 그러면 자궁이 안 좋아서 발증이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집은 좀 새끼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한번 주사를 놓는데 뭘 놓냐면 루테라이스를 한번 놔주면 좋을 수 있어. 루테라이스. 그럼 그때 강제적으로 발증이 오게 해서 수정을 시키려는 게 아니야. 자궁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강제적으로 발증을 오게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려고 그러는 거야. 정화작용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. 그때 루테라이스를 넣는 거야. 분만한 지 한 달 넘어서. 세 번째. 어차피 제 약 전설을 좀 해야겠는데. 저희 그 제품 중에 뉴트리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란 통이, 이 하얀 통이 그거예요. 뉴트리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자궁을 수축시키고 새끼를 잘 들게 하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어. 근데 우리가 구제역 백신을 넣고 나서부터는 셀레비트 같은 걸 놓고 나서 소들이 쇼크받아가지고 위험에 빠지는 게 간혹 있어가지고 안 놓는데 이 뉴트리펜을 분만하고 나서 먹이거나 아니면은 셀레비트를 근육주사를 놓지 말고 피하주사로 한두 번 정도 놔주면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육주사가 아닙니다. 피하주사입니다. 근육주사 놓으면 쇼크받아. 피하주사를 놔가지고 자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. 그게 셀레늄이야. 그 셀레늄이 셀레비트에도 있고 이 약에도 있어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이면 자궁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.